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입니다. 오늘 무서운 사실 시간입니다. 바디턴 스윙. 정말 우리에겐 로망입니다. 선수들처럼 바디턴 스윙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토록 하고 싶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그 바디턴 스윙의 방법이 비효율적인 것이었다면 진짜 오늘 레슨은 무서운 사실이 될 것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레슨 굉장히 좋을 거거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열심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바디턴 스윙은 몸이 주도를 해서 스윙을 하는 것을 바디턴 스윙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에만 힘을 주고 그리고 몸을 단단하게 만든 상태에서 턴을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힘은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 공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의 능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바디턴 스윙을 하니까 스퀘어 페이스도 굉장히 잘 유지가 될 것 같고 나는 몸만 돌리면 공이 잘 날아갈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뭐라고 설명드렸죠? 팔은 몸에 붙어 있는 하나의 몸으로 봐야 하고 몸 스윙과 손 스윙으로 나누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론적으로는 몸과 팔을 나누는 게 맞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실행 단계에서는 팔을 몸과 나누게 되면 팔은 몸이나 다를 게 별로 없었고 손을 별도로 나눴을 때 우리가 느끼는 팔 스윙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몸과 손으로 나누는 게 정확한 구분법이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몸과 팔은 손을 편하게 다니기 위해서 옮겨주는 캐리어 역할만 하는 거고요. 실제로 내가 공을 칠 때 그립 거의 뚫다시피 해서 그냥 이런 식으로 손을 쳤을 때 몸이 과하게 움직이지도 않고 손이 최대한 빨라지면서 충분한 거리를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우리가 바디턴 스윙을 하는 목적은요. 공을 좀 더 묵직하게, 즉 스핀량을 늘려서 그린에 잘 설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거리는 약간 줄이더라도 좌우 오차를 줄이겠다는 그러한 이유에서 바디턴 스윙을 시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손으로 그냥 이렇게 편하게 쳤었는데 편하게 뭐 거리도 나고 그러는데 이걸 굳이 바디턴으로 한다 그러면 내가 전체적인 이 느낌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뭐 겨드랑이를 붙이고 팔을 모으고 막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손 스윙에서 바디턴 스윙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손을 자유롭게 쓰기 위해서 쥐고 있는 이 그립의 힘, 이 악력을 꽉 쥐기만 하면 이 손과 팔이 하나가 되고요. 팔과 몸까지 연결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바디턴 스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손 스윙을 연습을 많이 해서 거리 또 방향 조절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손으로 똑같이 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하다가 그냥 그립만 잡고 있는 상태에서 꽉 줍니다. 꽉 쥔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몸으로 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여러분들이 했던 대로 손으로 친다고 생각을 하면 스윙 모양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런 식으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도권을 손에서 몸으로 넘겨주는 순간 여러분들이 공을 컨트롤할 수 있는 지금까지 연습했던 그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거리는 줄이더라도 안정되게 좌우 편차를 줄이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냥 지금 쥐고 있는 상태에서 그립을 꽉 그립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꽉 그립 진짜 꽉 잡아서 그립이 약간 눌릴 정도로
꽉 쥐고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갈 거예요. 그 상태에서 손으로 샷을 똑같이 친다라고 생각을 하면 거리는 줄지만 굉장히 가운데로 공이 몰리는, 즉 스퀘어 페이스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컨트롤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방향성을 선물 받을 수 있습니다. 손스윙과 몸스윙으로 나뉩니다. 몸스윙과 팔스윙으로 나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손스윙으로 자유롭게 스윙을 하다가 무언가 방향성에 부족함을 느꼈을 때 그립만 단단하게 쥐고 똑같은 스윙을 하게 되면 좌우 편차가 줄어드는, 손으로 치게 되면 좌우 편차가 줄어드는 멋진 바디턴 스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손의 움직임이 절제되는 거거든요. 어렵지 않습니다. 프로분들이 얘기하는 그 멋져 보이는 바디턴 스윙, 여러분들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 명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레슨 괜찮았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십시오. 제가 굉장히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무서운 사실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